포스트 시즌 직행 티켓을 따낼 희망이 남아있는 블루아렌저스. 오늘 경기 뭐 순조롭게 풀어나가고는 있지만 4대0을 만들지 못하고 한 세트를 내주게 됐습니다. 이제 5세트 남자 단식 11점 경기, 찬차 팍 선수와 하베르 팔라존 두 선수의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오. 미스 큐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소리가 좀 이상했어요. 네, 큐미스가 나온 것 같죠. 예. 소리도 특이했고 공이 가는 코스도 많이 이상했던 찬차박 선수의 첫 공격. 뒤로 끌어다 놨다가 네, 좋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위원장께서 종종 말씀하시는 맥시멈 플레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맥시멈 플레이를 지금 다 이용하는 것들이죠. 저렇게 좀 꽉 차게 진행을 하면 투 쓰리 쿠션이 그러니까 각도를 좁혀서 맞기 때문에 예. 퍼져나가질 못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핑퉁이 조금밖에 안 됐지만 네. 실제로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치는 겁니다. 네. 자, 돌리기. 좋습니다. 큰 고비 한 차례 넘고 조금은 마음을 진정시킨 상태에서 하나하나 득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뒤로 돌려치기 길게. 길게. 목적도 보이네요. 자, 일단은 정말 막힘없이 술술 풀려나갑니다. 네. 4세트 마지막 득점도 뱅크샷이었고요. 자, 3뱅크. 함께 도착하죠. 5연속 득점으로 장타. 11점의 절반 가까이를 시작하자마자 치고 있습니다. 뒤돌려치기 정교한 두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회전력은 적당하게 한 원팁 반 정도 선상일 것 같은데요. 아, 멋진 득점. 네. 아주 정확하게 이목 잡고 옆 쿠션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배치가 대회전이 지금 가능해요. 자, 키스를 내려놓고 갈지가 중요한데요. 자, 일단 각도를 낮은 당점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자, 빨간 공이 자, 키스 빠졌고요. 일단은 빠져졌는데 힘이 됩니까? 굴러 아, 오늘 이렇게 안 맞는 게 너무 많네. 네. 아까 서원 선수도 그렇고 아 팔라존 선수가 힘이 부족한 선수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하단 당점을 이용해서 원쿠션 이후에 라인을 만들어준 거예요. 네. 키스를 빼기 위해서. 아. 이제 하단 당점을 준다는 거는 쿠션지와 마찰력을 극대로 만든다는 얘기고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겠죠. 네. 찬차박 선수 첫 득점. 지금 블루온 엔젤스는 3라운드에서 1, 2위 안에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오더를 1, 2, 3, 4세트를 베스트 오더로 짜고 있어요. 가장 승률이 좋고 가장 검증이 되고 가장 익숙한 선수들 위주로 그러다 보니까 찬차팍 선수는 5세트 이후로 좀
배치가 되고 김민영 선수도 등장을 안 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후반에 배치가 되고 이런 상황이죠. 돌리기 일단 깔끔하게 성공을 했고요. 뱅크샷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자, 3뱅크 일단은 맞으면 득점될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아, 좀 짧았어요. 너무 정면 두께에 가깝게 맞으면서 짧아져 버립니다. 그리고 5점 남은 팔라존 선수의 공격. 원뱅크 걸어치기를 준비하고 있네요. 원 쿠션 지점에서 어떻게 가야 할지를 먼저 보고 결정이 아직 안 된 걸까요? 코스를 몸에 걸어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얇은 두께를 맞으면 됩니다. 얇은 두께를 맞으면 되는데 그 두께를 맞추는 것 자체가 어렵죠. 각을 상당히 꼼꼼하게 되는데요. 자, 일단 두꺼운 두께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니면 아예 두껍게 밀려가든지요. 그럼 아예 맞지 않아요. 네. 지금 저렇게 얇은 두께를 맞추려고 노력한 거거든요. 네. 이제 이런 걸 보시면서 아니 프로가 왜 공도 못 맞춰?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진짜 아예 안 맞는 걸 감수하고 쳐야 되는 공들이 있죠. 그죠.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어차피 예. 두껍게 맞으면 없는 공이고 네 거의 4분의 1 정도 두께에 가까운 절반보다 얇은 두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얇게 노리는 거죠. 두껍게 맞아서 안 들어가는 것보단 아예 안 맞아서 안 들어가는 게 좀 더 잘 친 공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쵸. 반반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자, 이 공도 뒤돌려치기 직접 갔는데요. 어려워요. 노란 공 앞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던 찬차팍 선수의 공격. 저 영화 배우 같아요. 아 갑자기요? 아 천창파 선수요. 예. 네. 자 옆 돌리기. 네, 좋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번 세트도 팔라존 선수 현수엘 스퀘어 레전드가 따내면 6이닝 여자 단식은 송태비 선수와 최혜민 선수의 맞대결을 보일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팔라존 선수 아주 안정감 있게 그리고 여유 있게 득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유는 있는데 지금 이 배치는 글쎄요. 참 어렵게 섰습니다. 공이 안 붙었죠. 네. 횡단을 치는 쪽으로 갈 것 같은데요. 투뱅크 걸어치는가요? 투뱅크 걸어서 치나요? 네. 어느 정도 수비를 충분히 생각한 그런 플레이였고요.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똑똑한 플레이인 거죠. 네. 네. 뭐 조금 전 상황에서는 저거 아니면 칠공이 또 마땅치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 그렇죠. 이런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죠. 네. 자, 지금 이 공을 원뱅크 내지는 당단장으로 이어지는 뱅크샷이죠. 자, 이쪽으로 타면. 네.
그냥 밀고 들어가서 나올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자, 지금 이걸 돌려서 맥시멈까지 끝까지 들어가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갔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쪽 면을 노린 것 같지는 않고 반대쪽 면을 노린 것 같고요. 생각보다 좀 길게 갔네요. 팔라존 선수 석점 더 치면 6세트까지 갑니다. 손쉽게 뒤로 돌려치기 성공시키면서 한 점 추가. 아무리 목청 높여 응원을 해도 목이 아픈 줄 모를 겁니다. 옆돌리기 짧게 아, 성공하면서 좋아요. 세트 포인트 4세트째 세트 포인트를 먼저 따내고 있습니다. 자, 김세현 선수 표정이 정말 절실한 것 같은 느낌이 강하죠. 이기는 게 제일 좋고 지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경기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아, 이 공이 안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넉넉한 차이로 세트 포인트에 도착을 했는데 오늘 휴먼스 헬스케어 레전드는 그냥 세트 포인트만 되면 불안한 것 같아요. 한 번에 끝나는 적은 없어요, 일단은. 예. 5세트 위닝. 더블 쿠션이 아... 안 들어갔어요. 자, 어떻게 보면 차팍 선수는 몸을 하나도 못 풀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팔라존 선수는 공을 잘 치고 있는 데다가 찬차팍 선수에게는 계속 공이 까다롭게 와요. 아, 둘이 너무 다정해 보이는데요. 네. 우리는 지지 않는다. 나는 무조건 6세트 나간다라는 마음으로 잘 느끼고 있습니다. 아, 여유 넘치는데요. 네, 여유가 있어요. 네. 네, 카메라가 딱 잡히니까 잉크까지 하는 여유가 있습니다. 오, 이런 방식으로 뱅크샷을. 하나만 와라 생각할 것 같아요. 튀르키의 말로. 패치가 어렵습니다. 더블 네. 쿠션인데요. 자, 이번에는 성공하나요? 이번 각도 괜찮죠? 아, 네.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네.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풀다 보면 공도 풀리고 팔도 풀리고 좋은 시절이 오겠죠. 자, 긴 각도 만들었는데요. 많이 길어져야 됩니다. 좋아요. 좋아요. 들어가죠. 네, 좋아요. 네. 2이닝에도 연속 득점이 한 차례 나오긴 했었는데 그때도 2점에서 멈췄고. 오, 지역 돌리기를 가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요. 아, 조급하네요. 네. 아, 조금 속도감을 높여주면 길게 빠질까봐, 좀 줄여주면 앞으로 빠질까봐 걱정되는 배치예요. 자, 넉넉하게 넣어놓고 속도감을 좀 줄여줬어요. 들어가면 포지션이 기다리고 있는데. 네, 잘 들어갔어요. 휴먼스 헬스케어 레전드가 세트 포인트를 만들기만 하면 없던 힘이 생겨나는 블루 앤 엔젤스. 네, 지금 이런 배치들의 이렇게
구사하는 특성을 보면 이렇게 넉넉하게 넣어놓고 네. 마지막을 짧아져라라고 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게 가장 자연스럽게 공이 다니는 방향 코스니까요. 네. 자, 대전 일목적구를 두껍게 구사를 해놓으면 키스가 또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는 배치고요. 두껍게 쳤고 내공은 돌고 자, 여기서 키스가 내공을 너무 늦게 보냈어요. 네. 두껍게 친다고 모두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었네요. 네. 보면은 저렇게 원투 이후에 내공이 빠져 지나가는 것까지 좋았는데 네. 너무 두꺼웠어요. 두 번째 키스가 도사리고 있었네요. 보통 저렇게 대회전을 친다는 상황에서 일목적구의 두께를 절반 내지 절반보다 두껍게 칠 때는 어떻게든 키스의 위험이 있어요. 네. 네, 그 키스를 피해가는 것도 하나의 재미죠. 아, 얇게. 자, 그리고 공이 여기까지 각도. 우와! 정말 감각적으로 마지막 한 점을 해결해낸 하비르 팔라조. 아, 최혜미 선수도 벌써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공이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두께 잡기도 또 그 두께를 칠 수 있다 하더라도 내공 컨트롤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